김동혁 검찰단장 누가 시켰어요? 항명수괴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 받은 적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후 과정에 설명을 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네.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간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간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 네,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쓰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그러면 본인 했던 거냐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깡통은 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유재은 법무관리관 금방 그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군사헌법이 개정된 그 네. 원인이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람 조사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무슨 얘기를 전했냐고요. 그러니까 군사헌법의 개정 취지였고요. 그 네. 개정 취지상 이제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으면 그 수사는 이제 군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망 사건의 범죄가 개입된 것이다라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조사를 자, 조사나 제가 수사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자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1항에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박정훈 대령이 그리고 제1광수대가 이거 수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군사법원법상 변사사건권도 저희한테 자,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변사사건인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이첩하는 거죠. 예, 그렇죠? 수사권이 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 직권남용이에요. 이첩할 때 이첩 인계서는 봤어요 안 봤어요? 나 인계서는 받았습니다. 이첩 인계서에 죄명 그리고 피혐의자 그리고 피혐의 내용 이런 거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저희 훈령상은 인지통보서로 넘기게 되어 있고요. 인지통보서에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인계서로 넘기셨습니다. 자, 인지통보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건 인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군사법원법이 바뀐 이유는 뭐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실 800-7000이 전화와서 7070이 전화와서 이 사건에 개입할까봐 바뀐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개입을 한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7070으로부터 받고 이첩을 보류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 유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그런 전화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수사하는데 수사해서 내용 이 사건 인계서에 맞게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인지통보서에 맞게 보내서 죄명 피혐의자 피혐의 내용 다 적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전화를 해서 끼어들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넘기시죠 라고 할까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법을 저기 나와 있어요. 그 법을 마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둥 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게 바로 군사법원법 228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제가 이첩 보류 시킨 겁니다. 자, 저 법에 의해서 이첩 보류 시키면 법 위반이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다시 한번 묻겠어요. 800-7070 누구한테서 온 전화입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전화 세 번 받았죠.
8월 2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 2일 날 받았죠. 받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전화 받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전화 내용 밝힐 수 없고 밝힐 다만 수 말씀드리는 없는 사람이 것은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밝히세요. 대통령이 아주 급하게 12시 7분, 12시 43분, 그리고 12시 57분 전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 깜짝 놀라서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8월 2일 날 어디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아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을 통보해요.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이 전화한 게 다 밝혀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밝힐 수 없다.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아닙니다. 선후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수사 지시를 하고 이야기할게요. 인사적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 내용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내가 타협했으면 박정훈 대령부터 그 광수대 그 모든 수사관들까지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불법하지 않게 하려고 이첩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첩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누가 시켰어요? 항명수괴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 받은 적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범죄행위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그래서 전후 과정을 그 설명을 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네.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간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간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 네,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쓰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그러면 본인이 했던 거냐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깡통은 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김정현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누가 지웠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 상상을 설치했는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위한 공무집행 방해고 공영문서 탈취죄다. 정리해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김동혁 증인. 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위로 하세요.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괜히 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줍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요. 본인 생각은 충분히 앞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주의 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들어가세요. 네.